서울사랑 송년회 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병옥과 어울림을 후원하는 어울사랑의 운영위원 한 사람인 KBS에 있는 임병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를 들어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보통 오라고 좀 다르지요? 들어오는데 정말 굉장한 예술품들이 오브제도 있고 또 그림도 있고 정말 예술의 향기가 물씬 나는 곳입니다. 저도 사실은 많은 공연장을 다녀봤는데 여기는 처음인데 참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그 연주회는 뭐 저희들이 꼭 정중하게 어떤 수준 높은 관객분을 모시는 그런 딱딱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병옥과 어울림을 사랑하시는 많은 후원자분들께서 같이 올 한 해 어떤 이런저런 쌓인 정을 나누고 또 좋은 음악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도 하고 또 새해를 설계하는 아주 편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병옥과 어울림의 음악이 그렇습니다만 오늘도 좀 더 편안하게 뭐 영어로 흔히 릴렉스 한다고 그러고 힐링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기분으로 마음 편하게 즐겨주시고 또 좋은 공연하면은 힘껏 박수도 쳐주시고 박수를 많이 치면 굉장히 장수한다고 합니다. 손뼉을 마주치는 게. 또 잘하면 추임새도 넣어주시고 또 때로는 따라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가보면 한 해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연말이 되면 누구나 마음도 급해지고 또 이 약속도 많은데 열일을 제쳐두고 이렇게 오신 걸 보니까 여기가 한 200석 정도 되는데요. 여기 오신 200분은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특히 그 가운데 우리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이병옥과 어울림을 같이 성원하고 즐겨주시는 분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그래도 날이 굉장히 포근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러다가 그냥 겨울에서 생략하고 봄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한 해를 정리하기에 참으로 좋은 시간이고 또 따뜻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박노해 시인이 겨울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겨울은 굉장히 가혹한 계절이고 또 추운 계절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계절인데 그렇지만 않다. 이 겨울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다. 이런 뜻으로 쓴 시를 읽는 것으로 오늘 연주를 시작할까 합니다. 겨울사랑이라는 시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얼른 두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보라치는 겨울이 없다면 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온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 아,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그 잠깐 안내 팜플렛을 좀 보시겠습니까? 오늘 연주의 프로그램인데요. 크게는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병옥과 어울림을 도와주신 모든 분이 다 귀한 분들이지만 특별히 저희가 연말에 그 중에서도 특히 어울림의 행사에 너무 큰 것을 베풀어주신 세 분에 대해서 먼저 직전에 잠깐 감사를 뜻하는 그런 시기 있겠고요. 크게는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연은 기본무가 있고 그러니까 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병옥과 어울림의 특별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전 행사로 저희가 세 분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식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무성 화백님 잠깐 나와주시죠. 이무성 화백님은 우리 그림을 그리신 화백님이신데요. 이병옥과 어울림의 공연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또 전통적인 우리 섬세한 그림을 통해서 이병옥과 어울림의 노래를 그림으로 형상화해 주시고 그래서 또 음악을 훨씬 더 풍요롭고 또 풍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주신 화백님이십니다. 최근에 사실 뭐 당뇨가 좀 있어 굉장히 힘드신 가운데서도 올 한 해도 계속 좋은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무대로 올라오시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선생님 올라오셔서 예, 저희가 뭐라고 썼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저희들이 이제 어떤 감사편을 전할 때 선생님 가운데로 있어요. 그 뭐 이렇게 투명한 크리스탈로 된 이런 패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정말 저희들의 뜻을 담아서 이 자리에서 오셨는데요.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사회가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늘 위험과 어림을 또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중리 하상호 선생님이 특별히 써주신 족자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상호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잠깐 읽고 증명하겠습니다. 격조 높은 전통, 격조 높고 전통 향기 극한 작품으로 언제나 이병욱과 어울린 공연과 마리 소리골 행사를 빛나게 해주시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백님께서 받으시는 감사패는 이무상 화백님이 그리시기가 좀 어렵겠죠. 고스톱에서는 잡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무상 화백님 거는 저희 중리 선생님이 써주셨고 앞으로 두 분은 이무상 화백님이 참 좀 어려운 가운데 써주셨습니다. 선생님 써주신 두 분 중에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국가가 국보 혹은 보물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보와 보물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들이 훼손되거나 멸실되거나 혹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사라져가는 문화재를 국민들의 힘으로 발굴해내고 보존하고 또 이것을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이용하자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민간 모임이 있습니다. 국민문화유산신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소중한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조금씩 그야말로 작은 정성을 보태서 가옥을 인수하기도 하고 또 보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미국 워싱턴에 있던 우리 고종 황제 때 그래서 우리 공관도 일제에서 단돈이 1달러에 팔아넘겨진 것을 다시 되찾아온 것도 문화유산신탁입니다. 울릉도에가도 있고요. 또 전북 군산에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북동에 있는 최순우 선생님 초대 국립 박물관장이신 것을 기억하는데요. 최순우 옛집도 바로 문화유산신탁이 보존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국민문화유산신탁을 이끌고 계신 분 김종규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병욱과 어울림에도 언제나 크게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종규 이사장님. 역시 그 간단하게 문구를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위에는 감사 문구고요. 밑에 이무성 화백님께서 어울사랑 맨 앞에 깃발을 들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말을 타고 가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김종규 이사장님이신지 아니면 그 뒤에 가마를 타고 가시는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가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이병욱과 어울림 공연에도 쏟아주신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올 사람 모두의 사랑을 모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원래 그
말씀씩 덕담을 들어야 하는데요. 지금 뭐 시간이 나중에 뒷풀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문화를 김종규 사장님과 문화유산 신탁분들이 우리 안에서 소중하게 가꾼다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또 NGO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우수한 한글과 우리 태권도를 세계에 보급하는 데 큰 힘을 쏟고 계시는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도 역시 이병욱과 어울림이 우리의 고유한 음악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힘을 써주고 계시고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이사장님 박갑수 이사장님을 모셔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역시 이무성 선생님께서 그리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전통 농악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문구를 잠깐 읽겠습니다. 빛나는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교류하는 일에 앞장서시면서 이병욱과 어울림에도 큰 힘과 격려를 주시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올 사람 가족 모두의 사랑을 모아서. 세 분 이외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어울림을 성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어울림이 더욱더 큰 단체로 또 큰 연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분께는 사실 뭐 어떤 것들을 부상으로 드려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만은 뭐 저희들이 큰 뭐가 있는 단체는 아니라서 네, 마침 저희 어울사랑의 홍보를 맡고 계신 분 가운데 충청신문의 국장님이 계신데 충청신문에서 황금쌀이랍니다. 이게 무슨 쌀이 황금 코팅을 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황금쌀을 20kg씩 드리는 걸로 있습니다. 어딨죠? 황금쌀 한번 보여주십시오. 허리 조심하세요. 이 정인품 쌀을 하나씩 포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그 팜플렛을 보시면 세 개의 춤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 공연 시간 15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번 춤을 주도하셨던 황경희 선생님의 은사시죠. 임해방 춤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무와 임춤과 흥춤 세 춤을 이어 감상하시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뭐 춤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단히 잘 추시는 프로들이 많은데 이번 공연은 매우 독특합니다. 글자 그대로 아마추어입니다.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아마추어는 어떤 일을 즐거워서 하는 사람, 대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마추어라고 말할 때, 아, 저 사람 아마추어야라고 말할 때는 프로처럼 세련되지 못하고 무엇인가 어색하고 약간 엉성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의 원래 기원을 라틴어에 보면 아모르에서 기원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프로페셔널은 돈을 받고 무엇을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원래 고유의 업무들이 있고 일이 있는데 정말 춤을 사랑해서 배우신 분들입니다. 연세도 50대, 60대, 70대이신데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 춤을 정말 좋아서 배웠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인덕원까지 가서 이병욱 선생님의 사모님이시고 임해방 춤 전수하신 황경혜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형설지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자 금융인이시도 하고 또 이 호를 빌려주신 일신방직의 상무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요. 몇 달 동안 시간을 내서 정말 갈고 닦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기 어려운 춤이고요. 또 한번 보시고 인덕원의 춤방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 잘 못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기본무, 입춤, 흥춤 황경혜 선생님의 지도로 문화교실 1기,
2기 회원들이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일신 우리 무너지도록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